딩하우 구단의 우승으로 제27회 LG배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LG배는 조금 아쉬움이 남죠. 신진서 구단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결승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중국 기사들끼리 결승전을 치렀습니다. 먼저 한 게임 뉴스를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서 이후 2000년대생 메이저 챔프 나왔다. 딩하우 구단이 이제 2000년생 기사입니다. 중국의 딩하우 구단 말고도 뭐 셰커, 리웨이칭, 랴오이아노 이런 그잘 두는 2000년대생 기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딩하우 구단이 최근에는 선두주자로 꼽혀왔어요. 2021년에 중국에서 중국 국내 기자 3관왕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중국 랭킹도 한때 2위까지 올라가는 등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2000년생 기사들 중에서 첫 번째로 중국 기사들 중에 우승한다 그러면은 딩하우로 많은 사람들이 꼽아 왔었습니다. 물론 세계대회 결승전 진출은 셰커 구단이 두 번이나 했지만 한 번은 몽백카페에서 미유팅 구단한테 졌고 또 하나는 이제 응시배인데 뭐 사실상 뭐 무기한 연기되다시피 아직 안 두고 있기 때문에 딩하우 구단의 우승이 약간은 예측이 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 신진서 구단이 딩하우 구단은 언제 세계대회를 우승해도 할 것이다. 실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던 적이 있죠. 개인 최초이면서 2023년 첫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자가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작년에 이미 결승 진출했고 LG배가 2023년에 열리는 첫 번째 결승전이니까 LG배 우승자가 첫 번째 메이저 세계대회 우승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2대 0으로 양등신 구단이 이겼는데요. 1국은 완전한 완승. 한 번도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근접했을 때도 반지 정도까지만 추격을 허용했었고 2국도 사실상 거의 완승인데 맨 마지막 순간에 반집이나 한집반 정도로 한번 잠깐 한 1분에서 2분 정도 역전을 허용했었다 하는 게 5게트인데 그런 의미에서 바둑이 사실 더 재미가 있지 않았나. 인공지능 치팅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재밌는 바둑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그 양등신과 딩하우 구단의 바둑은 왜 사람끼리 두는 바둑, 인공지능이 두는 컴퓨터 바둑이 아닌 사람끼리 두는 바둑이 재밌는지를 알려주는 바둑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치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증명이 될 만한 바둑 내용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좋았다. 또 마지막 모습은 결승전에서 이렇게 두 대국자가 대면대국으로 뒀잖아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 빨리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딩하우 구단은 이제 2013년에 입단했으니까 2000년생이 2013년이면은 13살에 입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늦은 게 아닙니다. 이게 빨리 한 거예요. 그리고 신진서 구단은 이제 1년 먼저 2012년에 입단해서 우승도 이미 벌써 4번을 했죠. 그리고 딩하우 구단은 중국에서 창치배 대기사전 국수전 이렇게 우승을 했었기 때문에 타이틀이 4개로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최다관왕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메이저 우승자 반열에 오른 23명째 중국 기사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14명이 한번 우승하고 말았기 때문에 딩하오가 앞에 중국에서 그래도 23명의 세계대 우승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중국 바둑 팬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중국 내에서 그래도 1인자, 확실한 1인자, 아니면 세계 1인자는 못됐더라도 세계 1인자급에 가까웠던 선수라고 꼽는 기사들이라고 한다면, 뭐, 마샤오춘, 창하오, 그리고 구리, 홍재 약간 애매한데요. 거기에 다음에 커제, 여기까지거든요. 탕웨이싱도 3번 우승하고 미이팅 2번 우승했지만, 거기는 이제 세계 1인자라고 보기는 좀 중국 바둑 팬들도 그렇게 생각을 안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딩하우가 앞으로 더 세계 대회에서 몇 번을 더 우승을 하느냐 이런 것으로 딩하우 구단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양등신 구단도 세계 대회는 여태까지 한 번밖에 우승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준우승만 벌써 이번이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세계 대회 결승이 네번 올라와서 한번 우승 그리고 세 번이 준우승인데 특히 LG배는 작년 올해 연속 준우승이고 예전에도 한번 우승을 했던 대회도 LG배 그리고 삼성화재배에서 한번 준우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양등신 구단은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대회 그중에서도 LG배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번 대회는 24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번 LG배 운영은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24강전과 16강전 대진을 미리 추첨을 하는 바람에 물론 이제 대국 날짜를 세팅하는 관계, 뭐 비용 같은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만 추첨을 미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같은 나라 선수들끼리 대국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여기 강동윤, 조한승, 박정환이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24강전 16강을 치러서 강동윤 구단이 커제 한명 이기고 8강에 올라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에도 보시면 김명훈, 서현준, 변상일 이렇게 세 명도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두고 중국 선수들을 만나서 졌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은 자오천이하고 미위팅이 자기네끼리 만나서 중국 기사들끼리 이런 식으로 대진 추첨이 된게 전반적으로 좀 재미없게 됐다. 그래서 요번에 LG배는 전체적으로 흥행면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결승에 못 올라간 것도 있지만 흥행면에서 대회 운영상의 아쉬움이 좀 많았다. 작년도 삼성화재배가 아주 최종 구단의 대활약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떻게 대진 추첨이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강자는 강자끼리 약자는 약자끼리 32강전 16강전에서 계속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8강전부터는 최종 구단이 폭발적인 성적을 내면서 결승전까지 아주 꿀잼을 보여줬다면 이번 LG배는 그 대진표가 짜여질 때마다 와, 뭐 대진은 뭐 저따위로 짰나라고 물론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운영 측면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요번에 그 출람배 사건, 리샤나오 치팅 의혹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대면 대국임에도 몸수색을 했어요. 예전에는 대면 대국에서는 이런 몸수색을 한게 없었습니다. 이 몸수색이라는 거는 온라인 대국을 할 때만 있었던 건데 대면 대국인데도 몸수색을 했어요. 예. 보면 이제 딩하오하고 양딘신 몸수색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대면 대국으로 치렀는데 바둑 내용을 봐도 이 바둑은 뭐 치팅이라고는 전혀 의심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국 내용 자체가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뭐 양딘신 구단 표정을 보면은 지금 6개월간 시합 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인지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시상식 후의 표정도 뭐 딩하오보다는 왜안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양딘신은 뭐 준우승한 얼굴 표정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처참한 얼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딩하오보단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초반에 상대가 이른 시점에 흑진으로 들어와서 싸움을 걸었는데 약간 조급했던 것 같고 효과도 좀 없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흑이 우세한 흐름이었다. 다만 후반 들어 백대마의 삶을 허용한 데다가 큰 실수로 반전의 기회를 주었는데 상대가 초읽기에서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 반집의 행운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후반이 내가 좀 미흡한 것 같다. 실수가 번번이 나온다. 우승 기쁨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 실감이 나지 않아서 저렇게 안 웃은 거군요. 바둑은 처음 흥미로 배웠는데 실력이 계속 늘어서 베이징에 들어와 프로를 꿈꾸게 됐다. 하지만 도박이었다. 입단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 학업을 계속해야 했다. 학교 공부 성적은 계속 좋았다. 중학 과정도 부담이 되지 않았다. 그때 입단하지 못했으면 지금 그냥 대학생이 됐을 것이다. 라고 됐는데, 지금 딩하오 구단이 2021년에 삼관왕 한 다음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즈음, 2021년 2학기에 제가 이르는, 그러니까 9월에, 중국 9월 학기 시작이잖아요. 그때 대학에 들어갔는데 삼관왕을 했기 때문에 딩하오단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다라는 비난을 안 받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2013년 입단 대회는 내게 마지막 기회였다. 최종국이 입단 여부를 결정하게 됐는데 역시 후반의 덜컥으로 절체절명의 골비를 맞았다. 그때도 상대가 긴장 속에서 기회를 잡지 못해 반집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실력과 운이 겸비해야지. 세상이란 게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바둑을 변화시켰다. 하지만 나는 인공지능 시대가 아니어라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다고 자신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한겜에 올라온 뉴스고요. 중국에 올라온 뉴스 신화바둑 같이 보시겠습니다. LG배 딩하오 양진씨한테 2대0. 중국 바둑 선수들 중에서 처음으로 공공 후 기사들 중에서 세계 대회에서 우승자가 탄생했다라는 거고요.
뭐 기사 내용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다 아실 만한 내용들은 우승 상금 3억 원이라서 중국 돈으로는 165만 인민폐 정도라는 거고, 중국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시작을 했다. 우리나라 시간 10시니까 중국 시간 아침 9시죠. 아, 딩하오의 흑번으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딩하오단이 압도를 했습니다. 바둑 내용상으로. 쭉뭐 바둑 내용에 대한 거뭐 여러 가지 있었고요. 여기 양딘신에 대한 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딩하오와 함께 바둑 내용이 굉장히 그 좋아서 바둑 팬들의 눈을 행복하게 해줬다. 저는 이 바둑이 그 중반까지는 딩하오가 너무 압도를 했는데 떨면서 좀 양보를 하고 양딘신이 맹추격해서 극적으로 살짝이나마 역전이 되는 순간이 하이라이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바둑을 보는 재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갖는 중국 반응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딩하오, 중국 선수 2000년생 기사들 중에서 처음으로 세계대회 우승한 걸 축하한다. 라는 게 있고요. 아, 사실은, 아, 요 얘기가 이제 중국 바둑 팬들의 그 반응이라고 하는 직결되는 댓글이 요거, 요 사람들의 글과 거기에 대한 대댓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가 동료, 전우를 갖다가 의심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틀림없이 매장시키려고 할 것이다. 싫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대댓글이 아래 붙어 있습니다. 도리가 있다 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반박을 했어요. 저는 중국에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이런 사람 생각 왜 다른 나라 사람을 의심해야지 왜 전우를 의심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진짜 하등급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이런 게 있죠. 완전히 반대다. 올바른 사람은 올바른 걸 먼저 정의로운 걸 먼저 해야 된다. 다른 나라 국가의 기사들을 질문한테 의심하고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당연히 자기 집안 사람들의 동반자들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보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엄중하게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 선수들만 공격을 하는 거 질문하고 치팅한 거 아니냐고 다른 나라 선수들만 하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공할 수 없다. 공격하는 거는 자기네 집안에서 어떠한 그 의심하고 그런 거 갖다가 하는 거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다른 나라만 하면은 국제적인 망신거리로 조롱만 살 것이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관심, 이런 거를 좀 중국 사람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맨날 지들만 잘났다고 그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어떻게 쳐다보는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중국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 맨날 중국 애들 뭐 지저분하고 뭐 질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막 욕하고 있는데 지들끼리 잘났다 그러면은 우물안 개구리죠. 그래서 예전에 물론 서양 사람들이 얘기한 거지만 중국이 절대 세계의 1등 국가가 될수 없는 이유라는 그런 글 같은 거 칼럼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기본적인 국제적인 1등 국가가 되려면은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뭐 바둑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걸다 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뭘 요구를 해야 되는데 국내적으로 조작대국에 관련된 거는 그 엄밀하게 그 증거라든가 뭐 어떤 거 갖다가 하는 거 갖다가 다 하고 나서 뭘 그리고 정황상으로 봤을 때에도 의심을 한다고 말한 사람이나 의심을 당한 사람이나 그거에 대해서 뭐 별로 판정이 정한 게 별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는 뭐 공평하지 않다로 여기 되어 있죠. 그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얘또 이랬더니 이런 애들이 이제 외국에서 볼때 한심하다고 욕먹는 중국인이죠. 이런 사람. 완전히 너 틀렸어. 필수적으로 증거가 없으면은 다른 사람 의심하면 안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증거라는 게 모든 증거는 중국 기원이 갖고 있잖아요. 대북 관련된 녹화 영상 같은 게다 있어요. 공개 안 하잖아요. 한국 기원에는 공개를 했나요? 한국 기원에서 그걸 보고서 치팅 안한것 같다고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중적으로 공개된 게 없습니다. 중국 바둑 팬들한테도 공개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중국 바둑 팬들의 시각이 이러한 한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제가 볼 때는 9할 정도고, 간혹 한 1할 정도의 사람, 10명에 1명 정도는 제대로 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전혀 그건 아니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15억 명이 하나같이 바보면 나라가 계속 퇴보하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있는 거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국을 발전을 이끄는 거는 소수의 엘리트들이 이끌고 하고 나머지는 다 바보다라고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중국 사람들 본인들도. 그런 사람들, 똑똑하고 제대로 된 사람들도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일부나마 발전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 요 댓글을 보면서 바둑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여기 아예 양딩신을 또 비꼬아놨죠. 양딩신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아, 가짜나 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 바둑계 23번째 우승자가 탄생을 했는데, 또 중국에서 23개의 성씨가 발견이 됐다. 참, 아,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우승한 23명의 기사의 성이 다 달라요. 제가 요 기사를 보고 나서 봤더니, 23명의 성이 다 다릅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성이 똑같은 우승자가 있는 성은 저우씨, 주씨죠, 주씨가 있는데, 한 명이 대만 사람이죠. 지금 중국에서 세계대회 우승한 저우씨는 저울루이 양이 있는데, 대만의 저우준신이 우승을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우씨만 둘인데, 한 명은 대만 사람이니까 중국의 23명에는 안 들어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중국에서 세계대회 우승한 사람들 보면, 마씨, 마샤오춘부터 해갖고, 쭉 해서 뭐, 창하오, 구리, 뭐 창씨 구씨 아니에요. 구찌하오의 구씨하고 구리의 구씨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탕웨이싱하고 당이페이하고도 아, 한자로는 당씨지만은 둘이 한자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23명이 다 다르다는 게 아주 이채롭습니다. 우리나라는 성씨 똑같은 사람 많죠. 박씨, 김씨, 이씨, 김이박 우리나라 그래갖고 뭐 맨날 따이 샤오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크니 작으니 큰박 작은 박뭐 이런 얘기하고, 김씨는 뭐 많으니까 뭐큰김 작은 김 이런 얘기 하지도 않고. 그래도 바둑은 좀 특이해서 조훈현이나 이런 식으로 뭐 조씨도 좀 다르게 있고 여러 가지 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뭐 양재, 그래서 양딘신 쓰레기는 이미 부패했다.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것만 봐도 중국에서의 바둑 팬들이 얼마나 그 양딘신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알수 있고, 뭐 양딘신의 표정이 저렇게 나온 건 저런 비난을 벗어나려면 자기가 우승을 또 했어야 되는데 우승하지 못하고 준우승에 머문 거에 대한 아쉬움. 비난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제일 크고요. 음모론을 굳이 얘기하자면은 중국 바둑협회가 기권승으로 우승할 수는 없으니까 양딘신한테 영구정지나 1년 정지가 아닌 6개월 정지만으로 타협을 봐주는 조건으로 양딘신한테 결승전을 져줘라 라고 말했다라는 음모론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주장한 거 아니니까, 아, 제가 또 동네 바둑이 광장에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말도 들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진 않습니다만, 그런 얘기도 있다라는 거죠. 자, 또, 요번에 LG배가 끝나면서 여기 27이 올라오는데, 중국이 요번에 우승을 하면서, LG배에서의 그 역대 우승의 횟수는, 아, 한국이 12명, 중국이 12명, 그리고 일본이 2명, 대만이 1명입니다. 물론 일본의 2명 중에서 장시와 왕리청이 일본의 2명이에요. 즉 순수 일본인은 한 명도 없고, 요유의 저우준신까지 국적으로만 따지면 대만 사람이 세번 우승을 하고, 일본 사람은 LGV에서 우승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 중국이 12명, 한국이 12명, 그리고 대만이 3명, 이렇게 얘기해도 네, 틀린 건 아닌데, 조서 기원으로 따졌을 때 그렇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게 됐지만, 제28회 내년도 LGV에서는
꼭 다시 한국 선수가 우승을 해서 LG컵을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